대학교와 유원대학교의 경기.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경덕, 도움 말씀해 주성범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이제 3월의 끝장 휴식 공간을 보장받게 되고 보훈군청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보훈스포츠파크 야구장을 사용하면서 운동의 질적 향상이 돼서 선수들에게 휴식과 운동 모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야구에 대한 상당한 그 이 관심도가 높아서 지금 이 운동장도 지금 유원대학이 네, 중앙대학교 공격 라인 1번 타자 김건우, 2번에 김규동, 3번에 박준호, 4번에 박진우, 5번에 최종훈, 이제 5번 타자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6번에 항상 투수들이 1회를 넘기기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올 시즌을 첫 경기가 되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또 더군다나 유원대학은 올해 첫 장단한 그런 팀으로서의 첫 선발 투수는 상당히 부담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초 2구째 몸에 맞으면서 자, 3구. 3구는 빠졌네. 아, 지금 공이 빠졌습니다. 3루에 김건우 홈으로 세이브입니다. 아, 지금 와일드 피치로 선취점을 헌납하는 유원대학교 1대0 중앙대학교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 무리하게 변화구를 낮은 볼을 던지기 위해서 폼 잡았다. 다섯 개 박진우 오버 스윙 삼진. 그렇죠. 지금 바깥쪽에 빠지는. 네, 이렇게 되면 중앙대학교가 1회 몸에 맞는 볼로 나갔던 김건우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1대0 앞선 채로 1회 초가 종료가 됐습니다. 안타까워. 유원대학교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박승환, 2번에 박성범, 3번에 이용민, 4번에 김수홍, 5번에 김태양, 6번에 배인교, 7번에 김희용, 8번에 이민호, 9번에 이정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유영 그렇습니다. 자, 5구 오거 스윙 삼진 원아웃. 역시 변화구로 승부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두 타자를 1학년 선수인데요. 자, 주자 스타트했고 1루로 뿌려봅니다. 1루에서 예. 자, 도루를 성공하는 이용민 득점권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이용민 선수처럼 발았습니다. 2앤2. 자, 주자 다시 돌아오고 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삼진으로 4번 타자 김수홍이 물러납니다. 자, 득점권의 주자를 위치시켰지만 아쉽게 득점을 하지 못하는 유원대학교. 이렇게 되면 1회는 중앙지역과 상대합니다. 자, 1구 스윙 그대로 3루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안타는 권상우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뭐 상당히 그 이 왼쪽 들렸으면 하는 포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구 스윙 3루수 잡아서 자, 2루 포스 1루로 1루에서 아웃이죠. 다발 플레이 5-4-3 더블 플레이 이닝 종료하는 엄재학 선수. 멋진 더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2회 초 중앙대학교 1루의 주자가 최종훈이 안타를 치고 나갔지만 권상우는 삼진 그리고 김태우가 더블 플레이를 쳐내면서 이렇게 이닝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뭐 이 번트를 하지 않고 강공으로 한 것이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원대학교가 이제 2회 말 공격을 맡겠습니다. 2회 말 공격은 이제 김태양 선수부터. 자, 이번에 변화구 스트라이크 지켜보는 삼진. 자, 이렇게 최준영이 자, 1구는 파울이었고 2구 타격. 자, 이루수가 잡아서 네, 이닝을 끝냈습니다. 굉장히 빠른 발을 선보였지만 지금은 타구의 방향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 발이 떨어진 모양이죠. 네, 네. 지금 세이프가 선언됐거든요. 자, 원앤투 이번에 스윙 안타죠? 잘 맞았어요. 안타죠. 자, 우중간의 안타 김규동은 3루 밟고 홈으로 그리고 타자 주자 김규동은 2루까지 향합니다. 김규동의 1타점 적시 2루타 스코어 2대0 앞서가는 중앙대학교. 아, 결국에 멋진 적시타를 뽑아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규동 선수의 그 바깥쪽으로 빠지는 볼을 결대로 네. 중견수 3구 스윙 우측에 아,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네, 파이프레입니다. 3아웃 잘루는 2루 1실점으로 막아내고 있는 유원대학교 스코어 2대0입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구 3진
그렇습니다. 지금 야구에서 그 속설이 안타수보다는 실책수를 줄여야 된다. 자, 변화구를 일구를 때려봤습니다. 유격수가 아, 잡았어. 멋진 수비. 그리고 1루로 아웃입니다. 어, 박수 받을 만한 그 유격수의 파인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격수 김건의 파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격과 수비 오늘 이 선수 대단하네요. 네, 지금은 뭐 네. 지금 보시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상당히 바운드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예, 공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리고 나서 그 송구 동작 굉장히 빠르죠.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대단한 선수 김건우 선수 오늘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공수에서의 아주 오늘 핵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 잘 줄 수가 없죠. 자, 주자 스타트 끊었고 타구는 3루 안에 그대로 빼냈습니다. 1루에 있던 주자는 2루까지만. 자, 1루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세이프 선언이 됐고요. 어, 이렇게 되면 중심 타선에서 두 타자 연속 출루가 나옵니다. 첫 안타가 나왔죠. 유현달도 결국은 이영민 선수의 본래 단아가 지금은 2루에서 3루로 도루 아웃입니다. 무리한 플레이죠. 아, 네. 네. 이제 결국은 저러한 플레이들 하나로 해서 그날의 게임을 좌우할 수 있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 자, 변화구 타격했습니다. 네, 그대로 우측에 떨어진 안타.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 돌아서 홈으로 1루에 있던 주자까지 3루까지만 갑니다. 네, 뱅크 1타점 적시타 따라가는 유한대학교 스코어 2대1. 아, 지금은 최준영 선수의 계속해서 최준영 선수의 공을 뱅크가 계속해서 커트를 하다가 제대로 밀어쳐서 그렇습니다. 우측에 안타를 뽑아낸 장면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방송을 들은 것처럼 지금 중간에 가는 예, 좋은 타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변화구를 밀어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타구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이용민 선수가 만약에 주루살 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 뭐 가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득점에서 결국은 프로에 가서는 외야수로 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스윙 3진 김용을 3진 처리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최준영 4회 두 개의 피안타 두 개의 볼 좋은 투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스윙 자 나다웃 3진입니다. 어 지금 오늘 경기 첫 번째로 3자 범퇴로 이닝을 종료시킨 엄재혁입니다. 두 개의 3진. 자, 3구 스윙 3진입니다. 아, 엄재혁 선수는 지금 4회, 5회, 6회의 그 투구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더 좋은 투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잠깐 당긴다고 좌측 페어볼! 1루 주자는 3루 밟고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1루 주자는 2루 밟고 3루 밟고 역시 홈으로 빠르게 들어옵니다.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는 최우진의 2타점 적시 2루타! 좌측을 그대로 빠져나가는 페어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타 성공이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고정식 감독의 용병술 제대로 맞았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느린 변화구 8볼 이거는 아주 위험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상당히 느렸거든요. 볼이 4구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주자는 홈으로 유영선의 적시타. 네, 스코어는 이제 5대1입니다 중앙대학은 게임이 잘 풀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클리닝 타임 넘어서 6회부터는 적시타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 안타가 없던 9번 타자 유영선 선수가 또 나나요. 자, 풀카운트 김건우 주자 스타트했고 때렸습니다. 잘 때린 타구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김건우 선수를 잡아내면서 결국 길고 길었던 6회를 마치는 유원대학교입니다. 예, 잘루만 두 개 생겼죠. 하나로 3자 범퇴 속가냈고 6회도 지금 아 스윙 나다웃 상황 3진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이닝에 살삼진 4개 6타자 연속 범타 처리를 했습니다. 투자가 없을 때는 확실히 잘 던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7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수비가 뭐 말 공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5구 변화구 스윙 3진 상당히 위태위태하면서 잘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정말 위태롭게 결국 7회 초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양진하였습니다. 진짜요. 자, 이번에 잘 받아 때렸고요.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원아웃. 아,
오늘 박근호 선수의 그 김건우 선수 수비는 네. 김건우 선수의 수비는 정말 일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막혔는데요. 네, 조금 먹힌 타구를 잘 받아 때렸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바운드였고. 그렇습니다. 이 먹힌 타구 이거 이 공의 회전이죠. 예, 네. 공의 회전이 더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자, 잘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내야 다이아몬드를 빼낸 안타. 이렇게 되면 멀티 히트 신고하고 있는 김태우입니다. 자, 3구 잡아 당겼습니다. 좌측! 좌측 패볼! 장타선 코스! 3루주자! 3루이던 들어오지 못. 자, 3루자도 들어왔고 2루자 들어왔고 1루자까지 홈으로 그리고 김건우 타자주자! 3루까지! 2타점 적시 3루타 김건우! 자, 지금 잘 맞았고요. 잘 수비도 잡 그 이 중계포를 참 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홈에 들어오긴 조금 무리였는데 와일드 피칭이라는 이런 걸 조심해야죠. 아, 잘 밀어쳤어요. 우익수 들어왔어요. 우익수가 잡아냈고 3루에 있던 김건우는 태급 공도 홈으로 김건우의 발이 빠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더 달아나고 있는 중앙대학교 스코어는 8-1입니다 모든 불이 차 있습니다. 자, 주자는 뛰었고 하지만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점수를 많이 실점. 그다음에 볼의 구질이 다양해요. 네. 자, 밀어친 타구 애매한 위치입니다. 애매한 위치 안에 슬라이딩을 잡아냈습니다. 좋은 수비. 김태양의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유영선의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길게 마지막 아웃컨트를 잡아내고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8회 1개 이제 대학야구는 홀드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점 차가 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이제 8-1로 8회를 마무리했습니다.